캠핑의 계절 5월입니다. 루프탑 텐트 캠핑이 대세라는 요즘 자동차에 텐트를 싣고 훌쩍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다리만 내리면 쉽게 텐트가 완성되는 루프탑 캠핑의 매력 소개합니다. 한창 물이 올라 그 맛이 일품이라는 섭, 홍합인데요. 홍합을 채취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해녀가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못한 거예요. 홍수님 더 많이 하세요? 그렇죠. 양양군 수산항의 유일한 해녀, 50년 해녀 인생을 살아온 박복신 씨의 하루를 담았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이곳에서 원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을 걷는 듯한 스카이워크와 동광뷰를 나는 집 와이어까지 정선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담았습니다. 산에서 직접 채취한 식재료를 이용한 힐링 밥상으로 영월에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금수 김성달 씨 부부, 건강을 선물하는 산속 부부의 밥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혹시 패밀리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와 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첫 글자들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죠. 또 사랑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한자의 사랑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생각하는 양도 많아질 테니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듯 사랑으로 뭉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성원이 바로 가족이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가족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기분 좋은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가정의 달 5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간편하게 하지만 낭만과 추억을 한가득 쌓고 올 수 있는 특별한 캠핑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춘천시 호평동의 한 자동차 용품 전문점. 마침 차가 들어와 한창 작업을 준비 중인데 뭔지 모를 부품을 잘 닦더니 차 지붕 위에 올린다. 아, 지금 차 위에 텐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차 위에도 무슨 네. 텐트를 올려? 요즘은 이제 차 위에 그 루프탑 텐트라고 차 위에 텐트를 쳐서 차 위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텐트가 있어요. 차 위에 텐트를? 요즘 대세라는 루프탑 텐트의 매력 속으로. 루프탑 텐트. 차 지붕 위에 텐트를 올리는 신개념 텐트라는데 일단 장비를 설치하려면 텐트를 고정시켜줄 튼튼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앞뒤 좌우 사방의 균형을 맞춰 조심스럽게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수평계로 정확하게 수평을 재는 건 기본. 앞에 4.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1mm. 1mm 단위까지 맞추는 정밀 작업.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장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차량이 이동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텐트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면 바람 저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좌우 앞뒤를 이제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이제 유동이 없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차 지지대 고정 작업을 끝냈다면 이번에는 미니 크레인을 이용해 루프탑 장비를 차 지붕 위에 싣게 되는데 이 장비가 약 70kg, 성인 남성 한 명의 몸무게와 비슷하다. 루프탑 장비를 고정하기 전 차 문도 한 번씩 열어보며 꼼꼼하게 살피는데 이렇게 살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SUV 차량들이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설치를 뒤로 만약에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게 되면 트렁크도 못 여시고 텐트도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설치 전에 먼저 트렁크를 열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이제 서로 간에 마찰이 없게끔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어봅니다. 과연 차주는 어떤 용도에 쓰려고 루프탑 텐트를 설치했을까? 주로 낚시를 갖고 편하게 시식 좀 하려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빨리 설치하고 뭐 신대는 거? 끈을 잡으셔서 루프탑 텐트 장착이 끝났으니 사용법을 배워본다. 끝에는 잘 걸리기 때문에 그 위에 커버를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당기시면 조금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시고요.
파손과 훼손을 막기 위한 커버를 벗기고 커버를 벗긴 상태에서 사다리를 빼면 루프탑 텐트 장착이 완료된다니 와 정말 간단하네요. 근사한 텐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차주가 직접 펴보기에 나섰다. 혹여 망가질세라 조심조심 펴보는 신중한 손길. 오, 부드럽게 잘 펴지네요. 두근두근 루프탑 텐트와의 첫 만남, 루프탑 텐트 입성. 누웠을 때 아이고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세요? 그런 건 없는데요. 키가 작으니까 뭐 너무한데 한 4명 정도 잘 수 있어요. 4명? 네. 성인 4명이 누울 만큼 넉넉하고 아늑한 공간. 이렇게 차량 위에 설치하니 색다른 조망을 즐기는 건 물론 푹신한 매트리스까지. 정말 멋지다. 거의 반응은 좋아요. 특히 예,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 다 하고 이제 가자고 애를 내리면 또 울고 불고 막 그래서 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텐트 철거도 단 5분이면 끝. 펴는 것만큼이나 텐트 철거도 쉽고 편리하다는 점이 루프탑 텐트의 큰 장점 되시겠다. 루프탑 텐트로 즐기는 캠핑, 과연 어떨까? 화천군 사내면의 한 캠핑장을 찾은 제작진. 이곳에 루프탑 텐트 동호 회원들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다. 캠핑장에 도착해 차량을 세우면 그 자리가 곧 텐트가 세워질 자리가 되는 셈. 일찍 온 캠퍼, 텐트 치기 도리. 다른 동호회분들도 같이 계신데 네. 이거 도움 필요 없으신가 봐요. 이거 혼자 칠 수 있어요. 혼자 치고 걷고 그냥 돼요. 생각보다 안 그래요. 여기저기 순식간에 텐트 설치 완성. 이것이 바로 루프탑 텐트다. 차 지붕 위 아늑한 보금자리 완성. 근데 설치가 편하다 해도 처음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게 사다리 내리는 쪽이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안 돼서 반대쪽에서 내린 적도 있었고요. 내리다가 안에 매트리스를 낀 적도 있었는데 몇 번 해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설치 닫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이게 매트리스 이렇게 발이 접혀져 있어요. 접혀져 있는 걸 그냥 펴주시면 이 끝이에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피고. 진짜 간편하다. 평소엔 매트리스도 접어 보관할 수 있고 침낭 보관 공간도 따로 있다니 장비 챙길 번거로움에서 해방돼 좋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제일 좋아하는 건 개구쟁이 아이들. 처음에 걱정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얘는 루프탑을. 근데 이제 적응이 된 듯이 잘 오르락내리락 해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빠랑 이렇게 텐트 치고 놀러 오면 어때요? 좋아요. 또 다른 동호 회원들도 쏙쏙 도착하는데 인천에서 왔습니다. 장비 같은 거 뭐 정보도 공유하고 캠핑장 공유도 하고 음식 같은 것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같이 이제 융화돼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것 같이 저희 네 식구 노는 것보다도 아이들끼리 많이 오면 아이들끼리 더 친하게 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다른 집 텐트 구경에도 나서보는데 언니는 내가 조만간 살려고 캠핑장 오면 이렇게 다른 네. 또 장비가 눈에 들어오시나 봐요. 아 들어오죠. 네. 캠핑장 뭐 장비는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부러우신 거예요 지금은? 저기 어닝도 있고 새로 이게 그 타프보다는 솔직히 편하잖아요. 뭐 설치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캠핑족 남자들 셋이 모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화제 바로 장비 이야기다. 견물생심 사도 또 사고픈 게 장비.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주부들도 곧 친해지면서 수다삼매경에 빠지게 된다고. 처음 만나시는 거죠? 네. 만나시면 무슨 얘기들 주로 하셔요? 우선 공통 분모가 애기니까 애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캠핑장은 아이들 천국. 답답한 빌딩 숲, 도심을 벗어난 아이들은 마음껏 활기치고 놀 수 있어 좋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즐기는 여유와 추억. 캠핑의 무한 즐거움이요 매력 아닐까?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다가온 시간, 식사 준비가 시작된다. 캠핑의 묘미, 숯불을 피워보는데 오늘의 메뉴는
바로 닭갈비. 지글지글 노릇노릇 닭갈비. 사방에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군침 꼴깍 넘어간다. 지금 닭갈비 굽고 있어요. 숯불 닭갈비요. 네. 맛있겠죠? 네. 이거 됐어. 어. 이거? 역시 철망이 최고다. 다 익었나 봐요, 여기. 숯불 닭갈비 철망이 최고다. 캠핑장에선 내가 요리사. 셰프로 변신한 아빠가 구워주는 닭갈비. 그 맛 정말 특별하겠네요.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옆에 오늘 처음 보신 분들하고도 같이 먹고. 아, 그런 거죠. 먹는 맛이죠, 그냥. 좀 전에 말씀 나누신 분이 처음 보신 분이래요? 네. 아, 그래요? 캠핑장 이웃 사촌은 10년 지기 친구 같다나 뭐라나. 그만큼 금세 친해지고 편해진단 말씀. 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처음 뵌 분이라고요? 네. 아, 예. 아, 되게 자연스럽네. 처음 만난 이웃 사촌과의 오붓한 저녁 식사. 이런 소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캠핑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라고. 그 루프탑 텐트를 그 동호회 가입한 지 한 달 됐는데 처음으로 나와봤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처음 뵀는데 뭐 가족 같아 그냥. 네. 아니 뭐 이렇게 어울리면서 막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애들도 같이 있으니까 네, 놀리는 게 좋은 거죠 뭐. 오늘. 요즘 캠퍼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는 루프탑 텐트 캠핑 이색적이다. 요새 이제 점점 이제 캠퍼들이 다양해지고 좀 더 이제 캠핑이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쭉 지속되다 보니까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장비가 진화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루프탑 쓰시는 분들도 생기고 오늘 그렇게 루프탑 그래서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트레일러나 뭐 카라반 뭐 그런 새로운 그 예전에 텐트만 있던 분들이 이제는 좀 장비 같은 게 좀 더 이렇게 고급화돼서 캠핑을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노릇노릇 숯불 닭갈비 완성. 다 함께 어울려 즐기는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 처음 보는 아이들도 금세 형 동생이 돼서 친해진다. 이제 없어서 맨날 못 봐. 소시지 굽기가 한창인 또 다른 가족. 그런데 프라이팬이 특이하다. 직화불 위에 절대 광자 다공 프라이팬. 캠퍼들의 인기 아이템이라고. 직화식으로 돼 있어서 기름이 이제 아래로 빠지니까는 이제 맛도 좀 느끼하지 않고 이제 좀. 담백하다 그래야 될까? 그런지 야채 볶을 때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처음 뵌 분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최신 사양 제품을 갖고 계셔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핫한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예. 캠핑에 이제 아이템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신상품이 나오니까 캠퍼들도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캠핑계의 얼리 어답터다. 이렇게 캠핑을 즐기러 온 아이들은 어떤 느낌일까? 집에서는 막 뛰지도 못하는데 네. 밖에서 나오니까 뛰니까 좋아. 놀이동산 갈래? 캠핑 갈래?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캠핑이요. 왜? 놀이동산은 좀 제가 한번 가봐가지고 싫어가지고 캠핑이 더 좋아요. 루프탑 캠핑의 무한 매력 끝이 없도다. 오늘 저기 루프탑 텐트 정모를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시게 됐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정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에도 이렇게 같은 모임 만들어서 뭐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캠핑은 힐링이다. 예. 제 생각 저한테는 예. 가끔씩은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예. 자기가 또 개척하고 이렇게 그 만드는 재미가 있으니까 뭐 펜션보다는 예. 그런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삶 속에서 자연을 위하여 훌쩍 떠나고 싶은 그대여 루프탑 캠핑에 눈길을 돌려보자. 훨씬 더 자유로운 세상 새로운 재미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니 옷가지와 아이스박스 챙겨들고 어디든 언제든 훌쩍 떠나는 용기를 내보자. 올 봄엔 소중한 이들과 루프탑 캠핑 즐겨보는 건 어떨까? 야, 루프탑 캠핑. 일단 차 위에 아늑한 보금자리가 마련된다는 것부터가 근사해 보이는데요. 차가 가는 곳이면 그 어디든 캠핑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간편하기도 하고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어서 솔깃한 캠핑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나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조를 때 훌쩍 떠날 수 있어서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올봄 루프탑 텐트 캠핑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